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느 일본 전문가보다도 속속들이 다 경험을 해본 사람에서 누구보다도 더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의 집단 괴롭힘, 이지메라고 하죠. 여중생이 10명의 학생들로부터 가혹한 이지메를 당했어요. 두들겨 맞고, 성추행 당하고, 온갖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서 공원에서 죽었는데, 이 학교의 교감이 가해자 10명의 미래가 더 중요하대요. 가해자 처벌 안 하겠다고. 일본은 강자 우선주의고, 약자, 성폭행 당한 자, 범죄 피해 당한 자는 라고 취급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성의 인권 이런 거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무조건 강자 우선주의입니다. 뭐든지 최고 강자만이 선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뭐 나쁜 짓을 하고 뭐라고 하면 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서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자한테는 찍소리 못합니다, 일본은. 일본인들을 역사상 가장 많이 학살한 조선인이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일본 애들은. 이순신에 대한 사파는 정말 무시무시한 도깨비 같은 존재로 그려놓고, 수많은 뭐 역사학자들이나 해군 제독들이 이순신 장군 존경한다고. 이순신이랑 붙었던 장수들도 가장 죽이고 싶지만 가장 차를 마시고 싶은 흠모하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일본한테 강하게 해야 되는지, 왜 일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아뭉개야 되는지 아시겠죠? 학대당한 거 좋아요, 또. 강자, 무조건 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룰이고 규칙이고 필요 없어요. 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본 역사상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지금 일본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는 나라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일본이랑 평화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서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 애들은.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조선인 이순신을 가장 존경하고, 역사상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미국이란 나라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노예 수준이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갑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일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식시켜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일본 애들은 측은지심의 마음, 상대방이 너무 잘해준다 이런 거에 고맙다,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 없어요. 잘해주면 우습게 봐요, 진짜로.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얘는 내 편이 됐겠거니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얻어 처먹으려고만 해요. 받아 처먹으려고만 하고 자기가 갑이라서 이렇게 사주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계속 내가 위인 것을 인식시켜주고 못되게 하다가 어쩌다 한번 사주면 그냥 눈물 찔찔 흘리면서 좋다 그러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과거는 있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이래야지 인간인데. 아니,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수백억을 민간 차원에서도 돕고 연예인들도 기부금 많이 내고 이렇게 했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애들이 도와주는 거,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도와주는 거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 상이에요. 뭐 보내주면 보내지 말라 그래. 평화로운 한일 관계가 목표라면 그 방법이라는 게, 무슨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말로 하고 한일 평화 콘서트 하고 한류 스타들 가서 일본으로 노래해주고 이런 쇼 갖고는 일본이랑 친구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일본에서 정말 강자들, 제일 교포들 정말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강하게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애들이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대일 외교에서 무슨 뭐 역사적인 문제를 막 계산 때리고 주판으로 굴리는데 그거 다 뻘짓입니다. 일본 애들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단순해요. 세게만 나가면 그냥 찌그러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7월 1일 날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었을 때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산화에 매진하면서 일본이 찌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고, 수년간 일본 대학교에서 일본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아주 차갑고 못되고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꽉 쥐어줘야지 그냥 천사 같은 애들이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챙겨주고 내가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처음에 그랬다가 저 된통당했어요. 학생들조차 교수를 우습게 보고 깔아뭉개려 그래요. 굽실대면 안 돼요. 제가 냉정한 성격이 배가가 돼버렸어요,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정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못되게 해줘요, 차갑게, 일본 학생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김 선생님 멋있다고 좋다고 난리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자꾸 일본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경계도 모호하고, 배려, 착한 마음, 중요치 않아요. 일본인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경계도 모호하고.
배려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나쁜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얘들 단지 중요한 건 강약이에요. 누가 강한지 약한지. 그런 서열을 딱 정해주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얘네들은 서열을 정해줘야지 착한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동반자, 친구, 함께 가는 친구 개념이 없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이짐의 문화가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보다 약한 애들은 정말 괴롭히고 이래요. 강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말 잘 듣고. 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나라의 국익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재미교포였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군대까지 제대하고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중국 주재원 생활도 했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출장을 다니고 이랬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경험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본 좀 살아봤다고 일본 까대고 일본 분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